저기능 왕의 뿜 시리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키바라 에티켓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기능 왕의 뿜. 네. 네. 우리 그 유기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 유기농. 예. 근데 가끔씩 무기농이라는 말이랑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예. 무가당 막 이렇게 막 예전에 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무기농은 어디에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무기농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유기농이라는 말이 유기지를 쓴 농법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유기농? 예. 아, 그렇군요. 화학비료나 아, 무기농 있네요. 무기농. 무기물질을 이용한 화학비료로 키운 농산물. 그게 무기농 맞네요. 무기농. 그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매일 먹는 게 무기농 맞군요. 네, 그럼 비싼 게 먹는 게 유기농.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비싼 어떤 친환경 제품을 봤을 때 그 네.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거 말고 무기농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본 게 틀린 말이 아니었네요.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에 딱 그런 느낌이에요. 무기농으로 지었지만 네. 아, 네. 네, 맛있는, 맛있는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기능은 정말 뭐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단한 뭐 아이바네즈류의 막 그런 기능들 말고는 뭐 서스테이너가 달려 있다거나 뭐 사실 이 정도면 있을 만큼 있는 편이긴 해요. 네, 저 빅스비도 달려 있고 이런 것도 되고 저기능이에요, 근데 저기능이에요. 예. 무기능 아니고 예. 네, 무기능 아니고 저기능 왕이뿜. 예. 네, 그렇습니다. 저것도 있어요. 전농약 농법도 있어요. 전농약, 예. 무농약 말고 전농약. 예. 그렇군요. 무농약으로 하려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다 벌레가 먹죠. 네, 그래서 뭐 다농약은 없겠죠. 다는 우리가 맨날 먹는 거. 그렇죠. 예. 왕농약. 왕농약. 그거는 기본적으로 예. 표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예.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 아니까. 같은 양의 플라스틱을 먹는 거랑 아마 똑같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기능이 좀 들으면 어떠냐. 네. 예쁘고 소리 잘 나면 되지. 뭐 선생님이 맨날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에 잘 부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그리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거기서 그리치 다시 하고 있는데요. 149만원의 가격에 출시되어 있는 G5422TG 일렉트로매틱 기타 모델입니다. 바디목재 5플라이 메이플 4개 메이플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헤드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이고요. 42.86mm 너트 너비의 누본 넛이에요. 그리고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22 미디엄 점프 프랩, 그리고 625mm의 쇼 스케일 가지고 있습니다. 블랙타 필터 트럼 픽업이고요. 아, 이거 이쁘죠? 네, 볼륨은 각 픽업 볼륨에다가 마스터 볼륨에다가 네, 마스터 톤 3웨이 토글 스위치 있고요. 어저스토매틱, 시큐어드 로즈우드 베이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 빅스비 암이 있어서 뭐 재미난 플레이들을 좀 하실 수가 어저스토매틱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을 썼는데 네. 안 붙였다는 얘기죠? 네. 아, 그렇군요. 예, 막 돌아다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청 한번 해보겠습니다. 꽤 크겠죠? 100, 한 6, 7? 107이요, 107. 107, 딱 107. 네. 아, 이거 애매해요. 오늘 이렇게 무게 못 맞추겠지, 전혀? 이건 가벼운데? 많이 가벼워요. 저는 이 그레츠 기타 스펠링을 아직 못 외웠어요. 그레트치. 예, 그레트치죠? 아, 그레트스치. 예. 네. 항상 이게 헷갈려요. 그레트스치. 네. 아이씨. 더 확실하게 하면 그레트스크흐.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좀 어렸을 적에 영어 단어 좀 많이 외웠었었는데. For Eigner, For Eigner. 네, For Eigner. 네. 저는 Beautiful. 네, Beautiful. 네, Beautiful. 네. Wednesday. 네, Wednesday. 네, 무게 몇 대면? 4652.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까 1kg는 좀 심하지 않아? 네, 아까 좀 심했었죠. 네. 어싸. 18? 너 뭐 완전. 그래서 그래도 선생님 맞추셨습니다. 저 오늘 0점 완전 망했어요. 와. 힘이 1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3.18. 뭐 아치는 재지 마시고요. 그냥. 네, 그냥 여기만 재겠습니다. 그러면 57이 나오네. 57. 근데 이게 11을 재는 게 옳을까요? 9를 재는 게 옳을까요? 12 재겠습니다. 네, 여기 오랜만에. 네. 그렇지, 12 재는 것도 이게 드문 일이에요. 그러게요. 네. 77이요. 77. 네, 45777. 아, 그러니까 그 발음대로 외우는 스펠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네.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게 외웠던 게 되게 많네요. 그 콰이어라는 그 단어. 네, 콰이어. 네, 그게 스펠링이 어려워갖고 초이르로요. 초이르. 초이르. 네, 초이르. 네. 초이르. C-H-O-I-R 그리고 세베랄.
Several. 네, several. 세베랄. 세베랄로 배웠죠. 그런 거 보면 참 한글이 더 어렵군요. 근데 진짜 그렇게 외운 것들을 안 까먹는 것 같아요. 네. 그레트스치. 네, 그레트스치. 이제 안 네. 그레트스치. 네,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레트스치 사운드 좋네요. 괜찮네요. 딜레이 타임을 넣고 밀크보이 소리를 내가 갖고 쳐봐야죠. 아이고 참 기능 없는 소리 나오죠? 야 이거 참 좋습니다. 그래도 참 부들부들하네. 좋네요. 아주 좋아요. 반주에 묻혀서 한번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D로 Fender.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네. 우리나라가 만들어야 그래도 쓸만한가 봐요. 네. 네. 150만 원대에 뭐 요 정도 퀄리티 잘 뽑아줬네요. 네. 예뻐서 좋은 기타. 야, 예쁘고 이런 소리 나는 기타입니다. 네. 이런 소리 납니다 이거. 네. 그레치, 이런 소리 나요. 뭐 그레치랑 다른 소리가 나는 기타가 아니라 네. 그레치 소리가 나는 아주 아름다운 그레치입니다. 네. 잘 뭐 아까 선생님이 하신 느낌의 그런 숏 딜레이에다가 잘 만들어서 네. 잘 치면 브라이언 세차 같아요. 아 그러면. 네. 네. 그런 느낌 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빨간 모델이 기다리고 있는데 역시나 뭐 비슷한 동가격대에서 좋은 또 디자인의 대안이 되면서 약간 가격이 낮거든요. 129만원? 네. 저것도 기대가 됩니다. 저건 또 세미할로우예요. 이건 센터블록이 없는 이건 네, 풀할로우인데 풀할로우.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기왕이면 다 홍치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쁜 게 최고입니다. 네, 이쁜 게 최고예요. 네, 중기는 고이쁨 이렇게 드릴게요. 중기는 고이쁨.
중기능 보이폰이에요. 네. 저기능은 아니고요. 네, 중기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그레치 기타 줄 갔을 때 전화 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정말 빅스비 달린 그레치. 네. 줄 가면 또 최악의 시스템이죠. 입금 점수 확 창, 왕창 넣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149만 원이요. 값도 싸고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대단. 8.0, 8.0.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나왔네. 네,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20만원 더 싸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가격 중기능 고위품. 네. 오, 그러네요. 네. 오, 과연. 삼관왕이네. 삼관왕. 네. 저가격 중기능 고위품 모델 다음 시간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